5일 일본 IT 미디어는 교토가 외국 관광객들에게 빼앗겼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외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이 때문에 늘어난 관광객들 때문에 일본 관광지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달 초에도 일본 주간현대가 관광 공해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관광망국론이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신흥국 관광객 중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인 관광객의 폭발적인 증가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관광공해가 중국 관광객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며 세계적으로 바뀌는 관광산업에 일본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언론들이 관광공해에 대한 기사를 연이어 보도하면서 이상하게 생각되는 점이 있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일본을 많이 찾던 한국 관광객이 급속하게 줄었는데도 이 같은 증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한국 관광객이 줄면서 중국 관광객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관광객이 줄자 일본은 중국의 관광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하며 적극 유치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한국 관광객 수는 줄었지만 중국 관광객 수는 늘어났습니다. 일본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전년 동월 대비 25.5% 증가한 81만 9,100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 관광국이 최근 발표한 지난 9월 방일 외국인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2% 증가한 227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자는 전년보다 58% 줄어든 20만 1,200명으로 지난 8월 48% 감소보다 더 폭이 컸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감소하고 중국 관광객이 늘자 관광공해가 더 심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관광객은 주로 일본의 지방 소도시를 찾아 조용히 온천을 즐기는 관광객이 많았습니다. 그곳들은 일본인들도 잘 모르거나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광객은 일본의 대도시나 유명한 관광지만 찾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유명한 관광지들은 중국 관광객이 늘수록 포화 상태가 되고 그 공해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더욱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이 증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IT 미디어는 실제로 교토가 관광산업의 주역이 된 것은 일본인 관광객 때문이었지만 외국 관광객들 때문에 일본인 관광객이 줄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인 숙박 수는 최근 몇 년간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호텔의 일본인 투숙객 수는 2018년에는 9.4%나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교토에서 일본인 투숙객 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외국인 관광객과 일본인 관광객 사이의 방 쟁탈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교토를 찾았던 40%가 넘는 일본 관광객들은 관광객이 너무 많아 관광을 즐기지 못했다며 관광객의 매너가 나쁘다, 항상 도로가 혼잡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가을 교토의 대표적인 관광지 아라시야마 지역에 몰린 외국 관광객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인파 때문에 평소 2분 걸리는 다리가 10배 이상 걸렸고 위험한 건널목 철로 안에서 사진을 찍는 외국인들 때문에 아수라장이 된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이렇게 몰리는 것 외에도 일본 내부의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IT 혁명이 본격화한 20세기 말부터 세계의 조류는 격변했지만 일본은 금융통신, 법률, 행정, 교육 등 사회 모든 측면에서 시스템의 업데이트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기존 노후화된 시스템에 외국 관광객들이 마구잡이로 유입되면서 충격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베 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과도하게 유치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회와 국민들은 아직 그들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일본인도 찾지 않는 지방소도시를 즐겨 찾았던 한국 관광객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그 자리를 채운 중국 관광객들은 일본 유명 관광지를 점령해 관광공해에 시달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관광공해는 지금 현재 해답이 쉽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 당국이 한시가 급한 지금 그릇된 결정으로 인해서 많은 영국인들이 황당해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선 영국은 IMF가 최근 발표한 전세계 불확실성 지수에서 압도적인 수치인 128을 기록할 정도로 경제적인 지표와 전체적인 상황 대처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영국은 브렉시트와 이러한 사태가 맞물려서 불확실성 지수가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문제가 불거졌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의 테스트 키트 약 40만 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해 문제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한국 LG 대기업의 주주가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회의를 통해 공급하고자 연락을 했으나 영국 당국은 한국의 테스트 키트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이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나가자마자 네티즌들은 분노한 기색이 역력해 보이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바로 이것이 영국이 국민을 다루는 방식이라며 브렉시트를 아무런 대책 없이 진행하듯이 국민들에게도 대책 없이 한국의 테스트 키트를 거절했다며 황당해합니다.
기자들은 이러한 뉴스를 인용하면서 이것은 2주 전에 덴마크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대로 영국에서 재현되었다면서 한국의 키티는 이미 유럽에서 광범위하게 사용 중이라며 다른 나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는 군용기를 이용해서 한국 키트를 수차례 공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으며 모로코는 국왕이 직접 전용기를 띄워서 한국 키트 수입 물량을 확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과정에 교민들까지 전용기를 타고 한국에 올 수 있는 일종의 보너스를 얻기도 했습니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아예 한국에 엄청난 믿음을 보여주면서 자신들의 테스트할 물량을 비행기로 실어 보내며 한국에 테스트를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당국은 핀란드 테스트 물량을 약속된 24시간이 아닌 12시간 안에 맞춰서 핀란드 당국을 흐뭇하게 했습니다. 각국은 이렇게 한국과 유례없는 파격의 연속으로 한국의 테스트 키트 혹은 시험을 의뢰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간 안에 테스트를 광범위하게 해서 사태를 진정시키는 게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의 국영방송 BBC는 한국의 이러한 테스트 속도를 집중 조명하고 그 속도를 위해서 한국에 등장한 드라이브 스루, 워킹 스루 시스템을 소개하며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키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 간의 통화에서 진단 키트를 바로 승인해서 미국에 들여오겠다고 융통성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정치적 이유와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국민의 안전 문제에 제대로 반응 안 했다는 목소리가 나올만 합니다. 게다가 영국의 보리스 총리가 애초에 발표한 것도 철저한 상황 대처와 통제가 아니라 집단으로 그냥 놔두다 보면 저절로 괜찮아질 것이라는 일본 혹은 스웨덴 방식을 도입해 영국이 현재 불확실성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라는 수치가 나오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잉글랜드와 붙어있는 스코틀랜드조차 한국의 장비를 이미 일부 도입한 상황이며 한국에서 주겠다고 하는 40만 개의 키트는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엄청난 물량임에도 불구하고 영국 당국에 의해서 지체가 되고 있으며 심지어 승인이 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론은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현장에서 의료진들과 과학자들은 테스트 키트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정반대 상황이 연출되면서 영국 당국의 대처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전문가인 마크 엠은 영국이 이번 사태에서 매우 귀중한 기회를 잃을 수 있다며 영국 당국이 사태 파악을 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한 리사 오 캐롤 기자는 LG화학의 기업가가 영국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전하면서 영국이 앞으로 현재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르겠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덴마크와 같이 한국의 테스트 키트를 거절했다는 것이 치명적 실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영국과 비슷한 방식을 했던 스웨덴 당국도 집단으로 놔두는 방식에서 통제를 하자는 방향으로 급선회했고 일본에서도 이제는 한국 키트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국도 1, 2주 내에 한국 키트를 하루빨리 승인해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일본 도쿠시마 현에서 약 1억 3천만 년 전의 지층에서 일본 최고의 거북이 등 화석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회견을 중계해주고 기사를 심층 취재할 정도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서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일본은 고대 역사에 있어서 상당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의 고대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절대 인정할 수가 없고 자신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특별한 존재이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일본 일왕이 백제의 후손이라는 고백은 귀를 막고 언급조차도 하기 싫어하고요. 자신들은 한국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세계 인류 역사상 너무나 특별한 존재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일본에서는 고고학에 대한 관심이 아주 깊습니다. 뭐라도 파헤쳐보면서 그런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 의하면 2018년 2월에 거북이의 오른쪽 아랫배, 그해 12월에 등껍질 일부가 발견되었는데 그동안 박물관들의 협동 조사로 이것이 동일한 거북이의 화석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후쿠이현에서 발견된 화석이 1억 2천만 년 전 것이었으나 이번 발굴로 천년이 앞당겨졌다는 거죠. 세계 최고의 화석은 태국의 1억 3,500만 년 전에 지층에서 발견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일본 고고학계가 500만 년의 차이를 뛰어넘는 욕심이 생기겠구나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아마 또 부지런히 여기저기 발굴해서 반드시 태국의 1억 3,500만 년을 뛰어넘는 화석을 발견하고야 말 것입니다. 맘 먹었는데 뭐라도 하겠죠. 일본의 고대사 콤플렉스를 생각하면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후지무라 신이치입니다. 아마추어 고고학자인 후지무라 신이치는 1981년 일본의 미야기현에서 4만 년 전 구석기 유물을 발견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 후 후지무라 신이치는 계속 유물을 발견하면서 일본에 정착한 인류의 역사를 70만 년 전까지 당겨놓았었습니다. 중국은 베이징 원인 화석으로 약 50만 년 전에 유물이 발견되었고 한국도 전곡리 유적지 구석기 유물에서 30만 년 전후의 시기로 추정됐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한국에서 유입되지 않고 이미 일본 땅에 존재했다고 믿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후지무라가 70만 년 전에 유물을 발견했다고 하니 일본 전역이 그야말로 잔치였고 즉각 일본 교과서에 수록해서 자랑스럽게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0년도에 제보를 받은 마이니치 신문이 후지무라가 미리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유물을 몰래 묻어두는 것을 확인했고 며칠 후에 자연스럽게 가서 발굴하는 흉내를 내는 것을 촬영하면서 사기극이 다 들통이 났습니다. 경찰 조사에 의해 후지무라가 20년 동안 162곳의 유물 발굴 현장이 모두 조작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일본 교과서를 다시 새로 다 제작해야 했고 일본 고고학계는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것을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고고학계는 일본의 고고학자들이 미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고고학계에서 일본은 완전히 불신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어쩌면 고고학계뿐 아니라 일본 정부와 국민들까지 공범이 아닐까 싶은 사건이었습니다. 극우 단체에서 쓴 역사 교과서에는 후지무라의 유물을 먼저 소개하면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더 앞선 문명이 일본에 존재했다 라고 하면서 세계 4대 문명으로 올리고 모두가 풍악을 울리면서 즐겼으니까요. 이 사건 이후에 일본은 7만 년 전에 가네돌이 유적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뒤로는 다시 한번 더 역사를 만들어 보려고 부지런히 땅을 파고 있을 것은 충분히 짐작이 가는 상황인데 이번에 또 무슨 1억 3천만 년 전 유물이라면서 대서특필을 하니 살짝 걱정이 되네요. 1억 3천만 년 전에 고대 일본인이 거북이 등을 타고 놀았다느니 거북이 알을 구워먹었다느니 알고 보니 집에서 키우던 거북이였다느니 하지는 않겠죠?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열등 의식 버리고 그냥 착하게 살면 편할 텐데